오케이. 네 번째, 4번이에요, 4번. 미래 시제에 대한 거를 설명을 또 해주게 될 거예요. 추천은 여기까지 너네가 일단은 한번 듣고 나서는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해도 돼. 아니면 뭐 영상이야 계속해서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면 되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는 너네가 진행 시제를 일단 먼저 풀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완료 부분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또다시 시작에 앞서 질문을 해볼까? 내가 오늘 뭘 물어볼까? 오케이. 내가 주말에 배스킨라빈스를 시켜 먹었어. 배달. 요즘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다면은 화목반에 윤지야, 세라, 윤지야. 내가 베라에서 뭐뭐를 시켜 먹었는지 일단은 메뉴를 더 얘기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메이플 월넛 받아 적고 있니? 메이플 월넛 새로운 거 먹고 싶어서 킷캣, 그 다음에 녹차, 요거 세 개를 시켰어. 맛별로 조금씩 메이플 월넛, 킷캣, 그리고 녹차. Alright, 좋았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또 시작을 해볼까? 오케이. 자, 미래 시제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냐? 미래 시제는 나는 조동사 할 때도 너네가 배웠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많이 알 거라고 쳐. 자, 미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정말 아무 게 랜덤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는 이미 결정된 되게 가까운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큰 미래를 얘기를 할 때에도 미래 시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배웠었던 거는 표현 방법이었었는데 그 표현 방법이 조동사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 다시 한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어. Right? 자, 표현하는 거 첫 번째가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었고요. will의 부정형. 부정형은 won't이죠. won't. 자, 스펠링이 잘 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케이, won't 라고 하고, 잠깐만. 여기에서, tay, where's the tay? tay는 나한테 영어 문장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 won't, 줄임말로, 추격형으로, I won't wake up early tomorrow. 오케이, okay.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진심이야. 오케이, okay. good. I won't wake up early tomorrow. good. 자, 그러면 미래 부정형은 won't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be going to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진행 시작하면서 내가 구분해줬었던 거 그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지는 않고 비슷하게 쓴다라는 말은 되게 한국에서 쓰는 말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진짜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을 얘기를 할 때는 will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결정된 되게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는 be going to를 쓴다라는 걸까. 그러니까 둘이 살짝 색깔이 달라. 어차피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살짝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나뉘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이제 나랑 같이 조동사 하면서 한 번 더 했었지만 be about to 라고 하는 거. be about to 얘는 뜻이 뭐였었지? 새로운 뜻이었었어. 막 뭐뭐 하려던 참. 오케이, 끝. 막 뭐뭐 하려던 참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 이거 질문하래. 나 지금 집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밖에 못 나가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퍼즐을 맞추고 있어. 퍼즐을 지금 천 피스 짜리를 맞추고 있는데 벚꽃 퍼즐을 내가 맞추고 있거든. 다 핑크색, 온통 핑크색. 막 그라데이션 해도 연핑크, 막 보라색, 막 비슷하단 말이야. 벚꽃에 대한 걸 했어. 내가 퍼즐을 막 맞추려던 참이었어. 오케이.
내가 딱 퍼즐을 딱 맞추려던 참에, 막 이런 준비를 하던 찰나에, 내가 어제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비껴 넘어졌어. 비껴 넘어져가지고, 1000피스 중에 한 2, 300피스는 맞췄다고 보면 돼. 진짜 많이 맞췄거든. 근데, 날린. 그걸 날렸어. 네? 자, 이 얘기를 나한테 다시 얘기해줄 사람은, 자, 준이. 최준이. 자, 너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자, 벚꽃 퍼즐을 맞추려던 찰나, 맞추려던 참에, 뭐뭐 하려던 참에, 벚꽃 퍼즐을 맞추려던 참에, 넘어짐. 이라고 써주면 돼. 알겠지, 준? Alright. Okay. 자. 그래서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example sentences 예시를 일단은 같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I will become famous. 그냥 미래 일어날 일이야. 근데 이거 되게 막연한 거라 그랬어. 내가 유명해질지 안 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나의 대단한 의지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진행시제 아니게끔. 자, 나는 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미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약속 시간을 잡았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 be going to.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e about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는 이 책을 막 읽으려던 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읽으려던 참. 오케이? 읽으려던 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조동사 때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너네가 한번 리뷰가 되는 느낌인 것 같고, 내가 여기에다가 세 번째 완전 파란색으로 막 적어놨어. 이제 나랑 내신 중급 문법을 뭐 두 번째 학기 차 하는 친구들은 투부정사를 아마 들어봤을 거고, 나랑 투부정사를 아직 안 한 친구들 뭐 처음 들어봤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너네가 나랑 투부정사를 결국에는 할 거니까, 정말 많이 할 거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표현이야. 새로운 표현이고, 내가 투부정사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너네가 너무나도 비동사가 들어간, 투가 들어간 의미가 같은 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비동사 더하기 바로 투부정사. 그러니까 생김새가 주어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바로 투부정사가 붙게 되는 건데, 투부정사를 배울 때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 근데 여기에서는 시제로서 배우는 건데, 이게 뭐냐면 비동사 뒤에 바로 투부정사를 붙이게 되면은 그 주어가 투부정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뜻해요. 근데 이제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뭐 말하는 사람 의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뭐뭐 할 예정이다가 약간의 명령투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you are to clean the room. 너는 청소를 지금 해야 해. 청소를 너는 할 예정이야. 너가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인 거고. 두 번째, she is to take the test. 그녀는 시험을 to take. 여기가 비동사. to clean, to take. 그녀는 시험을 볼 예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너네가 나랑 조동사에서는 지금 미리랑 be going to, be about to까지 했지만 네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야. 그게 be to 부정사예요. 알겠죠? 지금 이건 우리가 시제를 다루는 거라서 내가 하나 더 여기다 강조를 해서 써주게 된 거야. Alright? 그래서 이것까지. 얘가 너네가 문제 푸는 거에 나면 없겠지만 나중에 to 부정사를 나랑 다룰 때는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필기를 또 하기 전에, 영상을 끊기 전에 너네가 또 질문을 이번에는 진짜 I'm out of ideas. I'm out of ideas. 너네가 나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뭘 해볼까?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예찬아, 월스금반 예찬아. 지금 내 눈앞에는 마커가 3개가 보이고, 볼펜이 3개가 보이고, 형광펜이 하나가 있어. 자, 너는 나한테 보내야 될 코드가 마커 3개, 펜 3개, 그리고 형광펜 하나. 이렇게. 뭐 숫자, 품목 숫자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마커가 3개, 펜 3개, 얘 포함해서 3개야. 3개,
형광펜이, 아, 야, 잠깐만, 잠깐만, 다시. 형광펜 두 개네. 미안. 노란, 홍색이랑 파란색도 있다. 어. 형광펜 두 개. Alright. 그래서, 계속 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다시. 네 번째 인사. 안녕.